미세먼지 때문에 탁한 날들이 계속되는 요즘에 하고 있는 기초 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촉촉한 토너를 화장솜을 사용해서 피부 결 따라 닦아줄게요. 메이크업 전에 조금 더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손바닥에 덜어서 직접 흡수시켜주면서 수분을 한 번 더 보충해줄게요. 촉촉하면서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에센스를 바를 건데요. 이번에 프리메라에서 기획세트로 나온 리페어빈 시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에세이의 하원 작가와 콜라보로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 정품의 가격인데 에센스뿐만 아니라 리페어빈 시카 크림 20ml까지 담긴 특별 리미티드 제품이에요.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는 우유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텍스처인데 은은하게 숲속에 청량한 향이 나서 바를 때 기분까지 릴렉싱이 되는 느낌이에요. 수분을 공급해주는 건 물론이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랑 발효콩 성분이 들어있어서 민감한 피부를 집중 개선해주는 효과가 좋은 에센스예요. 요즘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트러블이 자꾸만 나는데 일부러 이렇게 자극받은 피부를 달래줄 수 있는 기초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피부 속부터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깊숙하게 흡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넉넉히 발라줍니다. 그 다음 예민해진 피부를 보호하는 보습막을 씌워줄 건데요. 가벼운 젤 타입의 리페어빈 시카크림을 발라줍니다. 부드러운 발림성에 흡수가 정말 빨라서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시카크림이에요. 대부분의 시카 제품은 꾸덕해서 화장 전에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프리메라 시카 라인은 화장 전에 발라도 어느 베이스와도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요즘에는 끈끈하거나 유분감이 많은 크림보다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면서도 가볍고 밀착력 있게 흡수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순하고 담백하게 피부 건강을 도와주는 크림이에요. 두 가지의 시카 제품만으로 환절기에 대비하는 스킨케어를 마칠 수 있어요. 요즘 선크림에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듀이트리의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이 바로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의 톤 보정이 되면서도 흡수시키고 나면 살짝 보송하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얼굴 전체에 넉넉히 발라서 자외선과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쿠션을 사용할게요. 물방울 같은 모양의 퍼프가 독특한 쿠션인데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라서 많은 양을 바르면 자칫 피부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적은 양으로 얼굴의 중앙 부위 위주로만 얇게 깔아줍니다. 외곽 부분은 자연스럽게 퍼프로 문지르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세미매트한 피부를 표현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쿠션 타입의 컨실러로 미처 커버되지 않은 잡티들을 가려줄게요. 에르보리앙의 터치펜 클레어는 촉촉하면서도 커버력 또한 빠지지 않는 컨실러예요. 잡티가 있는 부분에 톡톡 찍고 경계진 곳은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사용감이 편해서 좋아라 하는 제품이에요. 입자가 고운 프레스드 파우더로 피부 겉을 보송하게 잡아줄게요.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피부 메이크업에 고운 파우더 입자를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브러쉬를 세게 누르지 않고 피부 겉 표면에만 살짝살짝 지나가듯이 터치해주세요. 파우더와 펜슬 두 가지 타입으로 브로우를 그릴 수 있는 제품으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먼저 뾰족한 모양의 쿠션 파우더 타입으로 눈썹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반대편에 붓펜 타입으로 빈 부분의 눈썹을 채워주듯이 그려줍니다. 브러쉬가 정말 얇아서 세밀하게 그리기 쉬운 제품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촘촘한 눈썹이 완성돼요. 또 파우더 타입으로는 코에 음영을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음영 모양대로 라인을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콧대가 시작하는 부분도 윤곽을 잡아주고 아랫입술 밑에도 그림자를 짙게 만들어서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다시 붓펜 타입으로 애교살 라인도 잡아줍니다. 여러모로 활용성이 높은 제품이죠? 간편한 스틱 타입의 섀도우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부드러운 캐러멜 같은 색감으로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기 좋은 제품이에요. 고정력이 높은 제형이라 살짝 뻑뻑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서 굳기 전에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잘 해줘야 돼요. 아이홀 전체에 넓게 발라주고 언더라인의 뒷부분에도 연결해서 발라줍니다. 그윽해 보이는 눈매가 완성돼요.
빈티지한 펄감의 브라운 쉬머 섀도우를 사용해서 더 짙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베이스 컬러보다 더 얇은 두께로 발라줍니다. 컬러가 이어지는 중간 부분을 브러쉬로 살살 블렌딩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언더라인 뒤쪽 속눈썹 라인에도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레드 브라운 컬러의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지속력이 높아서 요즘 자주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평소에는 눈꼬리를 일직선의 느낌으로 살짝 올려서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점막 부분도 잘 메꿔주고 언더라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도 힘을 빼고 살짝만 그려서 더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얇아서 사용감이 편한 크리니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솔이 정말 얇고 뭉치지 않게 발려서 너무 좋은 제품이기는 한데 제 속눈썹에는 약간 처지는 현상이 있어서 사용 후에 다시 브러로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예쁜 피치피치의 쉬머 섀도우로 애교살을 밝혀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시킬게요.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이랑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바르면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더 화사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브러쉬 말고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쓱싹쓱싹 바르기에도 편한 제품이에요. 블러셔는 톤 다운된 핑크 컬러를 사용할게요. 어딕션의 블러쉬 제품은 곱게 색감이 올려져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볼 바깥 부분에서 중앙 쪽으로 색감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듯이 발라줄게요. 차분한 채도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내줘요. 요즘 데일리 립으로 자주 사용하는 립스틱이에요. 힌스의 무드 인핸서라는 제품인데 제형이 정말 매끄럽고 보송보송해요. 차가운 느낌의 차분한 핑크 컬러를 사용할 건데 입술 전체에 발라서 베이스 컬러로 사용할게요. 하나만 발라도 너무 예쁜 MLBB 색이에요. 하지만 부드러운 레드 컬러로 좀 더 깊이감 있는 입술로 만들어줄게요. 입술 위에 가볍게 올려지는 페리페라의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의 레드 맛집이라는 컬러예요. 데일리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색감에다가 특히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 너무 예쁜 색이에요. 입술 안쪽 위주로 살짝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기가 힘든 요즘이지만 곧 다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야겠죠? 오늘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다들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